윤석열과 기시다가 그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합의한 게 뭐냐 하면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을 하지 말아라라고 윤석열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방출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중단한다 그랬어요. 네? 이거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선생님. 사실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진짜로 방류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처리할 수 있느냐에서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일본이 유일하게 겁을 먹고 약해지는 것은 힘센 나라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는 그냥 무기가 앵앵거리는 소리 정도로 들어요. 왜냐하면 야보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은 더 야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미국에서 뭐라 한다 한마디, 바로죠. 그럼 바로 찌그러질 나라죠. 네. 근데 일본이 좀 겁을 낼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죠.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제사회가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시점이 되면 점점 더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그 남아 그 태평양 상에 있는 나라들이든 뭐든 국제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만약에 방류를 강행한다 그러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판에 그러면 국제사회가 돈을 좀 주면 우크라이나처럼 이걸 어떻게 땅에다 좀 처리를 하든지 하겠다 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국제사회 일치된 대응, 이거 저는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이제 방류하면, 뭐, 방류할 경우에는 그 1등 공신은 윤석열이 되겠죠. 그렇지 말이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걸 찬성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윤석열이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으면 중단하겠다는데, 문제가 언제 생길 겁니까, 이게? 그리고 중단하면 이미 방출된 그 핵폐기물은 어떡하죠? 글쎄 말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꺼낸 거는 일본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느냐. 약간 이걸 전향적으로 강행해서, 틀었다. 예, 강행하기에는 조금 이게 좀 무리인데,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중지하면 또 윤석열은 바보 되죠. 바보 되는 거네, 완전히. 그렇죠. 예, 앞장서서 하자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바보 되는 거죠. 일본 내에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 감지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없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뭐, 일본에서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꽤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뭐, 그 사람들도 자기들한테 당장 피해가 오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인류에 대한 핵테러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이럴수록 반대 여론이 높고, 이거는 강행했을 때 뒷감당이 더 문제예요. 뒷감당이 그렇지. 예, 만약에 강행했는데 그걸로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요. 그 배상을 일본이 할 겁니까? 글쎄 전체 인류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